신통화의 탈행 열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오늘은 먼저 이 재보궐 선거부터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남 이 전남의 연남군수 선거에서 아주 참 흥미로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 30일 양일간 실시한 리얼미터 ARS 조사 결과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32.5,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30.9,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1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주 전 조사에서 장세일 후보가 29.8이고 장현 후보는 30.3, 이석하 후보가 19.0%에서 그러니까 2강 1중 구도에서 진보당 후보가 10% 이상 올라서 아주 약진이 눈에 띕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37.6, 혁신당이 25.3, 진보당이 24.9로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상황입니다. 참, 이 정도면 뭐 초박빙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남기 박사님 예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이내고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열심히 해서 지금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선 지난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네네. 혁신당의 장현 후보는 좀 주춤한 반면에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서 맹추격 중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후보 선택 기준에 도덕성, 청렴성을 꼽은 비율이 35.3%로 가장 높은 것은 앞서가던 민주당과 혁신당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인 진보당의 그 후보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요. 특히 농사철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 막판에 표를 한 표 한 표 이렇게 셀 정도로 그렇죠. 네, 조직력 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영광에서는 당세가 강하고 중앙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펴고 있는 만큼 최종 승자는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박사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튼 참 영광 이 선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금정구청장 여기 선거도 관심사인데 여론조사 콧에서 조사한 결과 나왔죠.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네. 예, 지난 9월 23일, 24일 양일간 ARS 안심번호로 네.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다자 대결에서는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31.6,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39.2,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15.7로 국민의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대결에서는 46.5대 39.5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앞서고요.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도 43.5대 41.9로 혁신당 유리혜성 후보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앞서긴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단일화만 되면 이기는 구도이기 때문에 양당 모두 이렇게 쉽사리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적극 투표층만 보면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49.9대 41.4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데 반해서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 후보가 되면 44.6대 44.9로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에 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자구도에서 3위를 차지한 조국 혁신당은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진보진영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약세인 조국 혁신당 후보는 갈수록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만약에 패하게 되면 전남 영광에서도 조국 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김남기 박사님, 만약에 이 조국 혁신당의 박사님이 전략적 책임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라면 뭐 애초에 선거에 참전하지 않고 뭐 야권 후보를 지원하면서 대신 국정감사에 저는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기왕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우선 금정구에서 즉각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남 영광에서 뭐 동정표랄까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약간 유리한 국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만약에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 오히려 이제 혁신당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그냥 뭐 조국혁신당의 전략 그 책임자라면 뭐 이런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이 마지막으로 강화군수 선거는 야권에서 가장 어려운 선거로 보고 있는데 안상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이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이 소식과 함께 국민의힘 후보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인데 이 불모지인 강화에서 혹시나 하는 기적을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건 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보 진영에서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강화군수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27.8인데 말해서 국민의힘이 59.5%로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가 33.1% 대 45.1%로 네.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의 12% 차까지 좁혀서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강화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역 뭐 특성도 있습니다만 50대 이상이 73%, 그러니까 40대가 27%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주 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60대에서 국민의힘이 힘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상당히 고무적인 그 현상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출신 강화군수의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천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공격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철 후보를 나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선거법 위반 사안이 좀 가볍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더라도 뭐 100만 원 이하가 될 거다. 한번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같은 이제 호별 방문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경남 함안군의 김정숙 전 군의원의 사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마 뭐 강화의 기적 이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강화의 기적 한번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하면 또 뭐 예, 어쨌든 강화하고 금정 이 둘 중에 하나만 참 이 야권이 가져와도 한동안 많이 흔들릴 텐데요. 자, 아무튼 뭐 지역 보궐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 여론조사와 이를 통한 윤석열의 탄핵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보여주시죠. 네. 네. 지난주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32, 국민의힘 3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긴 했습니다만 한 주 전에 비해서 4%포인트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은 43.2 대 29.9로 13.3%포인트 차로 간격을 크게 벌렸습니다. 한 주 만에 10% 가까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환 면접에서는 민주당이 42.5 대 26.8, 네. ARS에는 51.9 대 25.5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두 배네요. 네. 여론조사 꽃의 이제 ARS 응답의 이념 성향 분포를 좀 살펴봤더니 진보가 296, 보수가 195, 거의 100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진보가 상당히 이제 많이 과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51.9%라는
수치는 여론사 꽃 조사상 뭐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 예.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한국갤럽이 긍정률 23, 부정 68로 네, 네. 뭐 외교 성과에 대한 긍정 반응이 조금 있으면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수행평가 긍정 비율이 25.8로 역대 최저치고 부정평가 역시 7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사 꽃은 전화 면접 방식은 22.2대 77.3, ARS는 21.1대 78.0으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탄핵지수는요, GR지수가 2.7을 기록했습니다만 꽃지수는 전화 면접과 ARS가 탄핵지수 3.2, 3.4를 기록하면서 지난주보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16년의 박근혜 탄핵 국면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탄핵지수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탄핵 열차가 달리는 수요일 9일이 한글날인 관계로 10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날 만나요.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개천절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천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